여러분, 전공을 선택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. 전공을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진로가 결정이 되고요. 앞으로 여러분이 전문가로 계속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다섯 개의 전공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어보고 어떤 전공이 여러분이 가장 마음이 끌리는지 그런 것들을 택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상대 파트너가 될 수 있는 다목적이요.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하는 분이세요. 그밖에 이제 문화에 대한 책, 문화 산업 분야로 진출이 가능하고 문화 마케팅. 그 테두리 안에서 특히 융합 형태 나와 있는 산업 어떤 도구를 통해서 서비스와